시간당 200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던 지난 10일 새벽, 경찰이 주택에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논산경찰서 강경지구대는 지난 10일 새벽 2시 40분쯤 논산시 강경읍의 한 마을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해 주택에 고립된 80대 청각장애인 등 주민 30여 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. 경찰은 앞으로도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지속적 순찰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.